안녕하세요. Can You TV의 민지. 안녕하세요. Can You TV의 버소울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다시 사랑받게라는 유기견 센터이자 또 여기 입양 카페를 운영하는 곳에 와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에는 유기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펫 문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캐나다랑 이제 환경이 다른 만큼 또 인식 차이도 있고 펫 문화도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폴 씨도 강아지 키웠다고 하셨죠? 맞아. 원래는 제가 아마 3살부터 진짜 나이로 3살부터 강아지 계속 있었어요. 뭐 시츠 있었어요. 한 마리. 허그 3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활에 계속 이런 작은 중국 강아지 계속 있었어요. 우리는 작고 바보 강아지 많이 좋아요. 캐나다는 신기하게 저는 배변 패드가 집에 있는 집을 못 봤어요. 강아지를 키울 때도 배변 패드 집에 있었어요? Which one? The 배변 pad? Pad? Oh, like a pad. Oh, peeing pad. Oh, no. Oh, 우리는 no. Right? 원래는 우리는 그냥 엄청 아기이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집에 있으면 아마 몇 개월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없어져요. 되게 신기한 게 한국은 아파트에서 사니까 맨날 배변 패드 이거 치워주고 하는데 캐나다에서 강아지를 같이 키울 때는 애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그 마당에 있는 네네. 문을 이렇게 하고 거기 앉아 있어요. 네. 화장실 가고 싶다고. 아침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다음에 예 오후 이렇게 그다음에 밥 먹는 후에 아마 6시쯤 그다음에 저녁에 아마 10시 11시 아마 이렇게 네 번 밖에서 해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한테 우리는 그 집 안에 이렇게 그 패드로 패드 쓰는 문화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원래는 예. 그러니까 우리 아까 산책 갈 때 오줌 많이 싸고 똥도 많이 싸고 네네네. 산책도 많이 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 산책 시킬 때는 사실 집 앞에 하우스들 있는 길이 다 또 사람도 없고 공원도 네. 많아서 네네. 저도 산책한다 그러면은 거의 그 하우스길 사이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네네네. 했는데 한국은 산책을 제대로 시키려면 한강을 가든지 어디 청계천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거의 행사처럼 너무 도시니까 네네네네. 주변에 차도 많고 위험하고 애들이 제대로 편하게 뛰어놀 만한 산책할 공간이 거의 없긴 해요. 진짜 강남, like downtown 같은 장소 있으면 아마 강아지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대부분 캐나다 사람들 어떤 어느 정도 어떤 집 있어요. 그래서 front yard, back yard 있으니까 빨리 하고 싶으면 front yard에서만 오줌 싸고 똥 그다음에 똥 치우고 아마 강아지 쪽에서 똥 싸면 오줌 싸면 조금 불법. 왜냐면 가끔씩 강아지 너무 많아서 가끔 작은 공원이면 계속 오줌 싸면 풀 죽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근데 대부분 공원에서 괜찮은데 똥 싸면 무조건 이거는 잡아야 돼요. 아니면 30만원, 40만원, 50만원 돈 내야 돼요. 그리고 강아지를 한국에서 키울 때 되게 신기한 게 산책을 캐나다에 있는 강아지들은 산책한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무조건 이제 하루에 두 번 이상은 나가는데 한국은 너무 집에서만 키우니까 산책을 무서워하는 강아지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산책 싫어해요. 와, 밖에 나가는 와. 걸. 그리고 막 그 강아지 가방도 봤죠? 네네네 봤어요. 아기들 이것처럼 유모차. 맞아. 아니면 이렇게 like what's it, the baby carriage? 이거는 저한테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제 눈으로 이런 것 보면 너무 애기스러워서 좀 이상해요. 원래는 강아지들 바닥에 있고 싶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면 자기 몸 조절 못해서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사실 한국은 애견 문화의 시작이 집 지키는 강아지죠. 진돗개들.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캐나다에서 옛날에 뭐 농장에서 우리는 그 guard dog 있었어요. 아니면 일하는 working dog 도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안에 있는 펫 문화 언제 생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뭐 시대 몇 개 됐으니까 어떤 펫 문화 생겼어요 캐나다에서. 집에서만 키우니까 무조건 깨끗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강아지 신발 봤어요? 아 봤어요. 캐나다에서는 나는 강아지 신발 신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뭐 이거는 아마 재미있게 한번 장난으로 아마 아니면 샀어요. 근데 겨울. 아 겨울. 우리는 펍들이 원래는 겨울 잘 like 추위 잘 타는 강아지니까 우리는 한번 쏘봤는데 싫어했어. 그래서 이렇게 갔죠. 아니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실패. 근데 왜 한국에서 그런 문화 생길까요? 처음에 데려오는 게 예뻐서 그냥 귀여워서 인형처럼. 그러니까 인형처럼 맞아.
캐나다에서 요 천천히 패첩들이 조금 사라지고 있어요. 대부분 요즘 캐나다 사람들 진짜 브리더에서 강아지 사요. 그래서 원래는 브리더한테서 강아지 사면 아마 6개월 미리 주문해야 돼. 1년 미리 아마 예예 태어나기 전에. 그다음에 아, 근데 한국에서 펫숍들이 진짜 거의 물건처럼 It's like a jewelry, you know, it's like a jewelry store. Oh, that's a nice gold necklace. That's a cute Pomeranian dog or whatever. Yeah. 그래서 아마 문화 조금 달라요. 맞아요. 근데 옛날만큼 펫샵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좀 저기 아래 부산 같은 데 가면은 보니까 그런 유리장에 밖에 보이게 강아지를 진열을 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벗어난 외곽 지역에는 아직 펫샵이 많긴 한데 사실 서울에는 펫샵이 엄청 많이 줄어든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만 해도 걸어가다가 동물병원에서도 아이들을 DP를 해놨어요. 무슨 물건인 마냥. 근데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고 이유라고 하면은 펫샵에서 이제 뒤에서 어떻게 이쁜 강아지를 만들어 오는지가 좀 수면 밖으로 많이 드러나서 네네네네. 펫샵은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 농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화두가 되면서 권리, 동물 개정법도 생기고 동물을 어떻게 해서 보호하면 될까 이런 거를 많이 나라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캐나다는 좀 원래 동물 관련 법이 강했죠? 예, 원래 잘 언제 잘 생기는 게 잘 모르겠는데 Animal Cruelty Act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제가 어떤 동물한테 동물 죽였으면 아니면 like, you know, 무자비한 like, 행동했으면 그러면 아마 5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예, 체포하면 응, 귀여워. You're a good boy. For example, of course, if you're at a farm and you have a kind of like guard dog or something like that, so they spend a lot of time outside, it's not going to be considered neglect. But neglect is, you know, when you don't take care of the dog, like the dog is starving or you leave them outside all the time, you clearly don't care for them. Neglect is also like part of animal cruelty. So if you like, you're not feeding him properly, you're not taking care of the dog properly, or the dog is suffering and you don't treat it, you don't bring it to like a hospital or something like that, that's also part of animal cruelty. So the way it works in Canada is like, you could also like report like to the police, but a lot of these like adoption shelters, the biggest one in Canada is the SPCA, and they have like, they're mandated by the Canadian government. They have like a certain power, like not police like power, but they, if you report to them like, hey, I think this neighbor like is beating up their dog, you know, or something like that, then you could report to the SPCA and they can go and investigate and even like take the dog away if they see that, like, you know, the dog. So for us, like animal cruelty, and also like, for example, if I go to the forest and I see like a deer and I just shoot it for fun, that's also, you can't, you're not allowed to do that. The police could arrest you. Animal cruelty is like taken really seriously. 또 신기한 게 제가 캐나다에서 살 때는 큰 강아지 뭐 리트리버든 셰퍼드든 엄청 큰 강아지들도 그냥 지하철에 같이 탔어요. 그리고 아무도 막 뭐야 왜 가지고 타세요? 강아지 왜 데려오세요? 이런 사람들 없었고 캐나다에는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그냥 자연스럽게 그 리드줄만 있으면 네네네네. 강아지들 같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는데 아마 메인 앞에 있는 카트에서 기차 타야 돼요. 이러니까 이런 뭐 여기저기 뭐 있을 거야. 근데 사람들 강아지 보면 Oh no! 이런 그쵸? 반응 없을 거예요. 예. 뭐 아마 한국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문화 있는데 아무튼 식당 조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요즘 그 dog parks 많이 생겼어요. 그 새로운 공원 건설하면서 dog park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dog park 있으면 이제는 자유롭게 leash 없이 그냥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들 다시 넣을 수 있어요. 너무 좋다. 제가 알아보니까 벌써 우리나라에 애견을 키우는 인구가 5만 명이래요. 그러면은 갑자기 엄청 많이 애견들이 늘어난 건데 와우. 그만큼 문제견들도 많이 생기고 유기견들도 너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게 빨리 개선이 돼서 조금 강아지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벌써 신문에 이런 이슈들 많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제 생각에 문화는 빨리 이런 변할 거예요. 한국에서 그 펫 미래
제 생각엔 괜찮을 거예요. 뭐 캐나다 펜 문화가 무조건 뭐 100%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 예.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그 강아지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나라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법에 많이 네. 묻어난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은 그런 거를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발전되어서 좋은 펜 문화를 가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한국이랑 캐나다 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캐나다랑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펫 있어요? 펫 있으면 어떤 펫 있어요? 알려주세요. 댓글로. 모두 좋은 펫 문화 만듭시다. 안녕.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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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